개그. 아니야, 괜찮아. 아이고, 이뻐. 나는 불독. 왜 이러세요? 따비의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본래 일정에서 하루 이틀 정도 차이가 날수 있다고 해서 따비와 하루 종일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출산의 징후를 보일까 긴장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같이 잠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따비가 옆에 붙어서 잘 때도 많고, 특히 옆으로 눕거나 배를 뒤집으면서 애교를 부리기도 하는데요.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애교쟁이야, 갑자기. 애교쟁이야. 아, 지켜봐, 이거. 이때 처음으로 따비의 새끼들 태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보이시죠? 꿈틀꿈틀. 병원에서는 최소 3마리라고 했는데 따비의 뱃속에 몇 마리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만삭의 강아지가 보여주는 출산의 징후는 사실 글이나 조언으로 알게 된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저희 강아지에게 해당되지 않은 내용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따비 출산의 모습까지 잘 지켜보면서 정말 강아지 출산의 징조가 어떻게 되는지 영상으로 담아보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마 이뻐 죽겠어. 이뻐. 아시죠? 따비 출산 예정일.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앞에서 보는 게 더 개그. 아니야, 괜찮아. 아이고, 이뻐.